형, 제가 얼마 전에 야바이를 했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몇 개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어, 내가 야바이 도구 네가 이길 수 있는 걸로 몇개 추천해 줄게. 그럼 내가 야바이 관련된 도구들을 몇개 소개시켜 줄게. 첫 번째는 울트라 몬테, 콩캔 몬테, 모 몬테, 그리고 쓰리샷 게임. 요렇게 이제 네 가지를 내가 한번 소개시켜 주도록 할게.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울트라 몬테. 요거 이제 연출 영상 같이 보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네. 내가 야바이 보여줄게. 가운데는 검은색을 찾으면 돼. 요 상태에서 내려놓고 검은색 내려놓고 빨간색도 내려놓을게. 이렇게 한 번만 섞어줄게. 어디에 검은색이 있을까? 맨 왼쪽이야. 이쪽 지금 보면은 검은색 이렇게 있지. 여기는 빨간색 있고. 너 잘하는데? 이번에 한번 돈 걸고 해볼래?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두고 얼마까지 걸수 있어? 200원? 200원. 아, 딱 좋아. 지금 여기 검은색 있는 거 보이지?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그대로 또 섞어주도록 할게. 어디에 검은색 있을까? 아, 중간이죠, 이게. 중간? 아, 아니지. 지금 오른쪽에 있겠지. 너 지금 200원 잃어버린 거야. 지금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 있어. 한번더 해볼게. 또 여기에서 또 섞어주고. 카드 보여주면은 지금 카드 잘 보이지? 내려놓고 검은색, 빨간색 또 섞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섞어줄게. 어디에 있을까? 이번에 진짜 왼쪽. 여기? 네. 아니지. 가운데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빨간색 있겠지. 너좀잘 못하는 것 같거든? 카드 하나를 내가 빼고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아, 빨간색 하나는 빼고, 그러니까 이두 장으로만 할게. 이게 좀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어디에 있을까, 검은색이? 오른손. 이 손? 네. 아니, 여기에는 빨간색이 있어. 아니.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제 검은색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야바이는 하지 마. 야, 마그네릭. 너무나 싸게 나. 아무튼간에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울트라 몬테를 한번 우리 같이 봐봤어. 내가 이제 이 울트라 몬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형태의 이제 몬테 연출이야.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많이 그 파생을 하거든.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 이건 내가 봤을 때뭐한 중고등학생들 또 크게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손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형태여가지고 난 이거 처음에 그 적혀보는 거 좋은 것 같아. 20살인 저는 늙어서 못하나요? 20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대가 되면 뭐 20대는 당연히 가능하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손이 느리신 분들도 순서만 잘 외우면 엔간하면 가능해가지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콩캔몬테. 요거에 좀 발전된 형태로 한번 보면 돼. 한번 연출 영상 보고 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 야바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카드를 준비했는데 네 장의 카드를 준비했어. 몇 장의 카드를 준비했다고? 네 장이요. 네 장. 확실히 네장 맞지? 네. 그리고 야바이꾼들은 보통 이 소매에다가 카드 하나를 숨기거든. 일단 여기를 소매라 쳐볼게. 여기다가 음료를 딱 내려놓도록 할게. 그러면 지금 나한테는 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세 장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이 가운데 이 퀸이 중요해. 네. 요거를 일단 이렇게 그대로 내려놓을게. 그리고 요렇게 카드를 섞어주는 거야. 그럼 퀸이 지금 어디 있을까? 제일 왼쪽이요. 이쪽에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없어. 근데 여기 많이 찍는데 여기에도 지금 카드 보면은 여기도 없는 거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찍지? 당연히 가운데요. 가운데죠. 근데 가운데도 이걸 보게 되면 여기 또 없어. 왜냐면 이미 내가 가져갔기 때문이지. 한번더 카드를 또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섞어주도록 할게.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지? 퀸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수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카드가 뭐라고? 퀸이요. 근데 특수 카드이기 때문에 뒤집어 보면 8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양면 카드야. 그래서 지금 보면 반대쪽 면은 이렇게 퀸이거든? 네. 근데 반대쪽은 또 8이야. 물론 내가 필요할 때는 이 뒤를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퀸을 봤었을 때 어디에 퀸이 있어? 가운데요. 가운데지. 근데 이거를 내가 흔들어가지고 밑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해. 네. 엄청 빠르거든? 봤어? 아니요. 지금 보면은 소매 있는 카드랑 바꿔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8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볼 수도 있고, 요 밑에 보면은 퀸이 소매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퍼펙토!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 가지고 야바이꾼한테 못 이기는 거야. 아, 꽤 재밌었어. 네. 아, 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에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난 콩캔몬테라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연출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마술적인 현상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갑자기 밑으로 간다거나 밑에 있는 것이 좀 너무 멀리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몬테 연출보다 난 마술 연출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몬테 연출에서 좀 마술을 가미한 연출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콩캔몬테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 해가지고 아마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반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세 번째로 얘네들은 확실히 야바이 틱해. 근데 얘는 좀 마술 틱하거든. 근데 이게 연출 영상을 보면 이게 뭔 소린지 알 거야. 요거 이제 연출 영상 모모테 한번 보고 또 이제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네, 되게 특이한 야바이 하나 보여줄게. 지금 보면은 백지 하나, 네, 백지 둘, 그다음에 백지 세 장을 준비를 했어.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이렇게 주황색을 내가
싹 붙여주도록 할게. 그럼 하나는 주황색 티가 붙어있는 거지. 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 그럼 지금 어딨지? 중간에. 아니야, 중간이 아니라 맨 밑에 있어. 그니까 지금 보면 어디 있다고? 맨 아래. 아니 맨 아래가 아니라 지금 보면 맨 위에 있어. 다시 어디 있다고? 맨 위에. 아니 지금 중간에 있어. 특이하지? 근데 사실 난 네가 이겼으면 해가지고 이 카드에 특별한 무언가를 했어. 그니까 뭐냐면 사실 이 카드는 빨간색 카드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파란색인데 얘만 빨간색이었어. 눈치 못 챘지. 네. 그니까 네가 이겼으면 해가지고 카드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보여? 골라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도 찾지 못해. 그러니까 야바이는 안 하는 게 좋아. 뭐뭐뭐뭐뭐뭔 대모노 재밌었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얘네들 같이 이제 섞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마술이잖아. 그러니까 뭐 사기가 아니라 이제 이걸 어떤 엔터테이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수단을 좀 보면은 약간 타짜들의 기술이 좀 들어간 느낌이나 없잖아 있어. 근데 요거는 목적이 약간 마술인데 기술도 좀 마술인 느낌이야. 그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마술사들이 조금 더 많이 쓰는 쪽. 그리고 요거는 마술사와 타짜가 좀 섞어 쓰는 쪽인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약간 엔터테이닝한 요소다 하면은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약간 타짜도 살짝 찍먹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요렇게 세 가지 또 한번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쓰리샷 게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야바이 형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출 영상 보고 또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야, 껍질 세 개랑 콩 하나 이용해가지고 야바이를 한번 보여줄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들을 딱 섞어주는 거야. 그 지금 어디에 콩이 있을까? 중간이지. 맞아 중간에 있어. 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돈 한번 걸어볼래? 네. 오케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지금 있을까 콩이? 아니 중간이죠. 중간? 아니 지금은 없어. 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 이번에 어디 있을까? 아 중간이에요 이거. 중간 지금 보면 중간에 없어. 아. 어디 있을까? 왼쪽이다 이거. 여기? 네. 아 근데 여기에도 없어.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돈을 여기다 걸 거잖아. 네. 근데 야바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안심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전혀 다른 위치에서 콩이 나오기 때문이지. Frank minute. Oh my god. Oh shit. Fucking shit. What? 대리. 솔직히 마술보다 너희들 반응이 더 신기했던 것 같아.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쉬워 얘도. 그러니까 요게 야바이를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테크닉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걸 막상 써보면은 의외로 오 요거 보면 나도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또 이 소재의 힘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카드잖아. 네. 근데 얘는 이제 호두 껍질이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더 그 길거리 연출. 아 뭔가 정말 그 길거리에서 야바이 하는 사람이 정말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나는 요거 야바이 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본다고 하면은 얘랑 얘는 한번 한번 해보는 거 이거 두 개는 꽤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이거 호두 껍질로 돼요? 진짜 호두 껍질로 될 걸? 오 진짜 호두 껍질을 까가지고 안에 잘 파내가지고 하면은 되긴 되겠지만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잖아. 호두 과자로도 돼요? 호두 과자로는 안 될 걸?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쉽게 하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손맛이 좋은 거여가지고 요것도 한번 야바이 좀 좋아한다 싶으면은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이제 이렇게 네 개 한번 다뤄봤었고 그리고 사실 나는 이거를 다루는 컨텐츠를 다룰 생각이 없었어. 근데 정말 의외로 최근에 내가 이제 요거 쇼츠를 한번 찍어봤었는데 네. 이 쇼츠가 내가 지금까지 찍었던 쇼츠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조회수 따라간다 라는지 좀 알 것 같았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약간 얘처럼 반응이 굉장히 좋은 쇼츠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반응이 좋은 어떤 그 컨텐츠를 요청을 한다면은 아마 나는 앞으로 또 그런 걸 좀 찍지 않을까 싶어.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의 몬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술가게 칼리형이었습니다. 빠이! 스컬! 스컬! 스컬!